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 흑자를 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덕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 개합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카트마다 쇼핑한 물건이 가득하고 수속 직전까지 공항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집어넣느라 분주합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이 저렴하다 보니 특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덕에 청주공항은 올 1분기 2억 4천만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1997년 개항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공항 대신 공항 이용료도 싸면서 서울에서 가깝고 비자 없이 들어와 닷새까지 머물 수 있는 청주공항을 여행사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운영돼 밤 11시면 문을 닫는 김포공항 이용객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항공사에서 항공기 운항을 할 수가 있고 무비자 환승 입국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요. 편하게 올 수 있는. 국제선이 일본 동남아로 확대되고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 개선이 완료되면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흑자 구조가 굳어질 전망입니다. 그 장거리 수요나 많은 노선을 우리 청주공항의 유치를 통해서 그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드는 게 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공항이 여전히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청주공항이 흑자로 전환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어내며 지방공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